아까 한 말이 뭐야? 저 수경이 데리고 살겠습니다. 약속이 틀리잖아요. 수경이 앞에서 사라지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올라온 것도 기가 막힌데 수경이를 데리고 살겠다고요? 이제 제 딸이랑 살아봐야겠어요. 안 된다. 네 딸 생각해서 떠나기로 했던 약속 지켜. 저 제 딸 행복하라고 눈물 삼키며 떠났어요. 근데 오히려 두 사람 더 힘들어지고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. 소문은 시간 가면 잠잠해져. 사람들요, 길어야 3일이야. 왜 이런 사단이 난 줄 알아? 네가 재수 없어서야. 네가 끼면 항상 이런 분란이 일어. 수경이랑 같이 살게 할 수 없어요. 그쪽은 수경이 키우면서 같이 살아봤잖아요. 난 내 딸 얼굴도 모르고 살았어요. 이제 와서 내 딸이랑 살아보겠다는 게 잘못이에요? 수경이 엄마는 나라고요. 수경이한테 엄마라고 말할 거예요? 말 안 할 거예요. 안 하고 그냥 살게요. 그럼 되잖아요. 너 이렇게 억지 부리면 수경이한테 네가 생모라고 말할 거다. 어머니! 절 버리고 집 나간 생모가 너란 걸 알면 수경이가 널 받아들일 것 같아? 말씀하세요. 그럼 저도 어머니가 그동안 하셨던 일들 수경이한테 다 말할 거예요. 뭐? 이봐요! 결국 양쪽 싸움에 수경이만 힘들어지겠죠. 그게 네가 원하는 거냐? 아니요. 어머님도 수경이한테 제가 생모라는 거 말씀 못 하실 겁니다. 이제 한번 제 욕심대로 살아보려고요. 저가 어떻게 해, 언니?